안녕하세요. 사진삼촌 쭈입니다. 오늘은 여기 경기장에 놀러 왔는데 경기장에서 사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준비물, 일반 번들렌즈보다는 이렇게 망원렌즈로 촬영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멀리 줌을 당겨서 멀리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삼각대가 필요해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프로들만 쓰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이 삼각대 보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봉이 있잖아요. 요거를 잡고 찍는 거예요. 요걸 어떻게 찍냐? 이동할 때는 이렇게 들고 가다가 쉴 때 잠깐 내려놓고 촬영할 때 들고 요렇게 찍는 거예요. 요렇게. 그럼 얘가 흔들림을 잡아주면서 짐벌 효과를 주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딱 들면서 찍으면서 이동합니다. 따라라, 아 따라라, 이렇게 바로바로. 빠박, 빠박. 이렇게 찍는 게 바로 프로들의 촬영법입니다. 자, 오늘의 짧은 팁 하나 알려드렸고요. 여러분, 순간 포착을 잘 하시고 진짜 멋진 사진을 찍으시길 바라고요. 하하 웃는 사진 많이 찍으시길 바라면서 긴가민가 할 때 사진삼촌 쭉 영상 보시면서 공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